네, 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다육이나 식물의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거를 가지고 나왔어요. 아이들 예쁘게 물잘 들고 있죠? 긴 장마와 폭염이 이어져 가지고 뭐 파리라든지 모기, 또 초파리, 먹파리, 진드기, 뭐 개미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극성을 부리더라고요. 오늘 제가 택배를 하나 받았거든요.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언박싱을 하고 또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패스트 세븐이라는 그런 곳에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가든 인섹츠 캐처라는 이런 제품을 하나 협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홍보물이 있는데 홍보물을 쫙 펼쳐보면 패스트 세븐몰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패스트 세븐 베스트 제품으로는 바퀴벌레약, 개미약, 쥐약, 네, 살충제, 진드기약, 훈중약, 트랩, 방역 용품 뭐 이렇게 요 중에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거는 요거 어떤 거냐면 여기서 트랩이에요. 트랩 하랑콩나방 건연벌레 트랩. 예, 트랩이란 거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말하자면 꿍꿍이로 벌레를 유도해서 잡는 그런 제품을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예, 제가 이거 꺼내서 설치하는 방법과 사용을 해서 벌레가 어떻게 잡히는지 그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에 있는 제품을 제가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이제 내용물이 요런 끈끈이 네, 트랩이 하나 있고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걸어가지고 이제 사방 걸어놓고 이제 끈끈이를 이용해서 벌레를 유도해서 잡는 그런 용도인데요. 9개가 들어있어요. 요거를 제가 여기 거리대랑 저희 거실하고 거리대 양쪽 2개랑 거실 양쪽에 2개랑 옥상에다가 한번 또 이거를 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예, 설치를 하실 때는요, 반드시 장갑을, 네, 이렇게 일회용 장갑을 끼고, 그러고 설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 끼워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뽑아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걸고 싶은 곳에 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조립을 해서 네, 이렇게 제1 거리대 다육이와 네, 식물이 있는 근처에다가 이렇게 하나 설치를 해놨고요. 네, 제1 거리대에 설치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 첫날은 깨끗하죠? 네, 여기뿐 아니라 또 옆에 요 실내에 또 이렇게 식물 주변에다가 네, 하나 걸어놨습니다. 네, 결과를 보여드릴 거고요. 또 제2 거리대에다도 네, 붙였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제2 거리대에 이렇게 네, 붙여놨고요. 다육이 주변과 밑에 이제 화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바로 여기 또 스킨답서스 있는 요 화분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옥상에 올라와서 다육이들이 있는 요정 가운데다가 이렇게 하나 또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라솔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다가 네, 또 하나 설치를 했어요. 네, 3일 후에 어떻게 될지 네,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3일 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주 저도 궁금해지네요. 초파리 트랩을 걸어 놓은 지 3일째 되는 날인데요. 거리대에 걸어 놓은 것은 이렇게 초파리들이 옹기종기 붙어 있네요. 놀라운 효과입니다. 예. 요게 이제 중간에 좀 비가 와서 떨어지기도 하고 했는데, 네, 아주
그리고 주위에 초파리 아이들이 많이 붙어 있네요. 뒤쪽에도 좀 붙어 있고 앞쪽에는 좀 더 많이 붙어 있고요. 거리대, 여기 첫 번째 거리대에 이렇게 붙어 있고 두 번째 거리대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는 두 번째 거리대고요. 네, 여기도 이렇게 초파리가 좀 붙어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야외 밖에다가 걸어놓은 요 초파리 트랩은 이렇게 초파리나 뭐 뿌리파리나 요 벌레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요 안쪽에 이렇게 해놓은 그곳에는 별로 붙어 있지가 않아요. 여기 보세요. 네, 안에는 초파리나 이런 것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안쪽에도 붙여놓은 곳은 초파리 트랩을 붙여놓은 곳은 딱 한 개 붙어 있네요. 여기 안쪽에는 초파리나 뿌리파리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옥상에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이곳은 이제 옥상 다육이 탁자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걸어 놨었는데요. 네, 여기도 초파리 등 뭐 뿌리파리, 네, 하루살이 뭐 여러 가지 벌레들이 많이 붙어 있네요. 파라솔 옆에다 붙여 놓은 거 있죠? 여기도 한번 볼게요. 네, 여기도 좀 많이 붙어 있네요. 네, 그리고 저 옆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탁자 바로 옆에다 이렇게 붙여 놨었는데요. 네, 여기도 꽤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예, 효과가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패스트 세븐몰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패스트 세븐몰 치시면 여러 가지 제가 이게 밑에 내려가서 팜플렛을 보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몰인데요. 패스트 세븐몰이라고 www.fastseven.com 예, 여기 치시면 이렇게 이제 패스트 세븐 베스트 제품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퀴벌레약, 네, 개미약, 치약, 살충제, 패스트 세븐 가드, 트랩, 훈중약, 네, 진드기약 요즘에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요거 보시고 여기 가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쇼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패스트 세븐몰입니다. 네, 요거는 유료 광고입니다. 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